가끔 무서워. 지금요? 가끔 막 이러면은 손들길이 막 가끔 이러면은 요즘 이랬어. 방해하기. 은총이 썩은 거할 건데? 심지어 MR에다가? 어? 아싸! 지금요? 아 그렇지. 어 저 의자 가져와도 돼요? 기깔나네 또 MR도 하나 가져와야지. 저 의자 가져와도 돼요? 뻔뻔 뻔뻔 의자 가져와야지. 어 아 너 왜 부르는데? 뭐더라? 네, 저 스틱 샀어요. 뭐 샀는데? 프로마크 셀바 그거. 셀바가 뭐야? 셀바 세르트 발레스. 아... 리바운드 아콘팁 샀어요. 어 아콘팁 죽이더라. 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씨. 뭐 죽이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아쿠팁 샀어요. 세 개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 아쿠팁 보내달라고. 어디서 쳐보셨어요? 이게 아쿠팁이야. 아니 근데 왜 오늘이 아 저기 뭐야 사귄 거 할 때 이거 가져갔지. 좋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써보니까 느낌이 빡 오지. 어 거기서 보신 거예요? 죽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오. 아, 연습해서 쓸 때도 달라 느낌이. 오 잠깐만 요거였나? 42 의자 가져왔지. 베스트야. 발만이라도 해보라니까 발만이라도. 빠빠빠. 아 시바르다. 빠빠빠단. 이거하고 뭐 또 있었는데? 드기를 할 수 있겠니? 아니요. 41.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야. 첫 박에 네. 아무것도 안 친단 말이지. 사실은 하이햇이 카운트를 하긴 하지만 킥이 빠져있으니까 박자를 세기도 힘들고 얘네들도 첫 박을 안 치니까 중간에 너가 박을 잃거나 또는 이 음악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완전 삽질하기 시작하는 건 거지. 이 정도면 앙상블이 아예 안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건 거야. 근데 그만큼 어려워. 원래는 네. 앞으로 구반 리듬들이 빠른 템포면은 더 어렵고 스윙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너가 단계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되고 아까 내가 오는 차에서 얘기 한번 해줬었잖아. 지금 얘가 뒤에 뚜바바 이 뒤에 거가 살짝 바운딩이 있는 간격으로 치고 있어. 사람이 연주했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약간 이 장르에 맞는 이제 당김음을 쳐준 거지. 그걸 너가 듣고 재즈하는 것처럼 맞춰서 연주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다. 그게 음악하는 사람인 거 뭐야. 듣고 앞으로 그만 딱 쳐가지고 뭐 무슨 무슨 리듬 딱 쳐봐 했을 때 머릿속에 악보가 쫙 그려지면서 이 악보대로 난 쳐야지 해가지고 스타트하는 애들은 절대로 이런 그루브들을 맞춰갈 수가 없다라는 건 거지. 알파고 위에다가 연주하는 거야 진짜로. 기계적으로. 근데 나는 베이시스트가 또는 다른 악기들이 아 빠바바바바바 이런 식으로 좀 튕겨주고 싶은데 얘는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건 거지. 정박이 그냥 스트레이트 딱딱딱딱 해주게 되면은 흥이 안 나니까 머릿속으로 되새김질 하는 거지. 다음부터는 좋은 총이라 안 해야지. 다음부터는 좋은 총이라 안 해야지. 저런 애랑 안 해야지. 최소 5년은 안 해야지. 3년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끔 된다는 거지. 이거는 드러머뿐만 아니라 베이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 거고 건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왜냐면 다 컴핑을 하니까 모든 악기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오케이? 네. 그 위에서 이제 막 콩가 봉고 막 여러 가지 막 악기들을 막 섞어가면서 많이 치잖아. 걔네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MSG 쳐주고 막 고춧가루 후춧가루 막 하면서 쳐주는 건 거지. 그런 화려함이 라틴 음악의 가장 큰 강점이다.
고춧가루에 후춧가루요? 거기다가 캡사이신? 어 이런 것이 맛이 이제 라틴의 그런 맛인 거 거지. 강렬하고. 아, 계속 듣고 있으면 절대로 몸이 가만히 있을 수만이 없는 그런 느낌? 완전 매북인데 지금? 아까, 뭐, 아까 되게 멋있었어 형아. 알파고인 줄 알았어. 틀린 걸 그대로 쭉 가더라고. 폴리리든 폴리리든 틀린 걸 그대로 가길래 오 씨 대단한 천재인데? 괜찮아. 지능이 형한테 지지 않냐? 맞아요. 나도 내가 왜 나도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드기리 시간 곧 조회수면 되니까. 손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100% 앙상블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이드 위에다가 쳐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너가 최소한 이런 리듬들을 하고 있으면 좀 연구를 해보라는 거야. 음악들도 들어보고 네. 영상들 보면서 한번 머리에 이미징을 해보라는 거지. 영상들 쫙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구나. 드럼이 이렇게까지 뒤로 빠져 있구나. 또는 이제 호라시오 헤르난데스라는 친구는 이제 라틴 드러머로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드럼 하나로 별별 걸 쳐. 그리고 데브에클도 막 라틴 음악 할 때 갑자기 왼쪽에 봉고 두 개 놓고 막 이걸로 막 치면서 막 하잖아. 퓨전. 라틴인데 퓨전. 이제 그 호라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완전 남미애야. 남미애가 이제 막 치는데 나 어렸을 때는 그 사람 플레이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 손이 쉬질 않아. 내 발이 쉬진 않더라고. 그냥 다 바빠. 뭐 하나 시킬라 그래도 너무 바빠. 내 발이 그냥 내 개가 뭐 어떻게 막 뭔가를 막 치고 있는데 너무 바빠 이게. 와 저기 사람이냐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각자가 할 일들을 진짜 인디펜던스로 하고 있으니까 독립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너가 어쨌든 드러머니까 전공하는 사람이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드럼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너가 가서 앙상블을 할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아우 저 선생님 평생을 라틴 음악 안 할 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취미랑 큰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이거에 맞추면 돼요. 그렇지. 리듬. 정답. 리듬으로요.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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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걸 해가지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MR의 그 바운딩이나 그루브들을 너가 킥을 맞춰오라는 거야. 네. 절대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 뉘앙스들을 해가지고 딱 왔을 때 킥 소리가 안 들려. 베이스는 딱딱 맞아가지고 그 정도만 돼도 약간 좀 흉내내는 정도만 돼도 너가 거꾸로 뭐 라틴 드러머가 될 거 아니잖아. 네. 콩가를 보면 막 마음이 설레이고 봉고를 보면 막 마음이 설레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고 또 이제 때려 부시는 거 하고 싶고 뭐 그런 거니까 너그 스네 한번 가져와 봐. 제가요? 은총이는 아직도 뒤떨어진 스틱을 쓰고 있네. 어떤 거야? 티얼스 드랍. 어떤 거 스틱이야? 눈물 팁. 아, 끝났죠. 아콘이지. 그러니까. 든다. 어, 진짜 오랜만에 선곡 리듬 연습한 것 같아. 이 꺼내봐, 꺼내, 꺼내, 꺼내. 진짜 미안하다. 안 들려. 바로 바로. 꺼내. 원래 레슨 하는 사람이 간 거야. 어차피 10분 앉아서. 아 소리 진짜 바삭하고 진짜 너무 좋다. 아 바삭. 이거 왜 안 샀어 그때. 바삭.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소리야. 바삭보다 바삭크가 더 좋은 것 같아. 바삭. 뒤에 그 크자가 중요한 것 같아. 바삭. 아 왜 이쁜. 지 이쁜이라는데요? 이쁜? 이쁜이지. 지 아. 이쁜 건 잘 모르겠어. 아, 피니시가 이거야? 원래 코트넬도 피니시 이거야? 아, 똑같아. 아, 진짜? 원래 소노는 헬라프지. 오케이, 4옥타브 D. 4옥타브 D. 알파고. 감사합니다. 들고 있어. 아, 들고 있어요? 어. 야, 그 피니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일반인들도 그 피니시를. 뭐야? 어, 저 헐렁헐렁한 스트레이너. 응. 얘가 덜 조여진 거지 뭐. 더 조금 더. 어? 이거 이렇게 느끼네? 그치? 이거. 오. 영상에 안 나오겠지만.
어? 이거 후에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내 스네어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오, 되게 정색했어. 아 그래? 상옥타보 G? G. 상옥타보 G라네. 상옥타보 G네. 좋다 야. 좋죠. 어. 그냥 소노면 소노야. 어? 상옥타보 C까지 올라갔네. 얘가 상옥타보 D였잖아. 네. 네. 확실히 그 이게 깊이가 있어서 울림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어. 확 느껴지네. 와 진짜 부드러워. 풀렸는 줄 알았잖아. 아 진짜 그. 상타부터 뒤까지 올려보자. 또 왜 그러니 너 팀보다. 근데 뭐 튜닝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오! 됐어! 오! 와이어를 좀 더 줘야 돼. 와 택시 왜 이렇게 센스티브하지? 얘는 하나 더 풀어줄까? 네. 그렇게 크고 클까요? 완전 크지. 깜짝 놀랄 거 지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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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사야 돼 이거는. 대박이라니까 이게. 너 이거 안 샀어? 드럼 창고에서? 아 말씀 안 하시던데요? 없어 이거 아예? 못 봤어요. 철은 네. 아 왜냐면은 철우는 이거 아이디어를 주네요 가지고. 어. 철우가 이거 잘 써. 넌 이게 없잖아. 이거 떼면은 이제 바로 오징어지. 오징어 중요한 건. 아 좋네. 좋은데? 없어 될 것 같아. 슬랙 클래식 있잖아. 슬랙 클래식? 알았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이게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진짜로 이건 솔직한 얘기야. 얘 그러니까 내가 녹음해가지고 요거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 잠깐만.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라는 게 있어. 땅 치면은 치는 것까지 어택이 팍 치고 에너지가 바로 손실되거든. 그때가 Decay. 그리고 Sustain이 가다가 자연스럽게 Fade out 되는 것처럼 하는 게 Release야. 그런데 얘가 되게 자연스러워. 아 그걸 잘 살려나요? 진짜 자연스러워 얘가. 내가 그 녹음된 거 들을 때도 진짜로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 기분이 좋게 하는데 얘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드럼 닭. 드럼 닭. 닭. 어,
드럼탁이라고 그래요. TAC. 네. 그 내가 그때 붙였던 거. 아, 검은색 그거. 네. 걔가 1등이야. 아, 그래요? 걔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얘랑 슬랙클래치랑 비슷한데, 슬랙클래치보다 얘가 조금 더 내추럴해. 아, 그래요? 슬랙클래치는 확실히 젤이기 때문에 확 잡아. 이게 아무래도 이건 가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는 느낌. 아. 근데 얘는 가죽을 한 번 더 떼고 잡는 느낌. 수건 하나 잡아서 하는 느낌이고, 드럼탁은 진짜로 걔는 기능성은 너무 별로고 가격도 비싼데, 진짜 되게 내추럴해. 소리 자체는. 너무 좋더라고. 아, 그래요? 뭐 어디 갔냐는데? 저 트렁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잃어버렸나?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요게 이제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의도 갈 때에도 요거 이제 있고. 가방에다 다 고이 넣고 갔는데 리허설 할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신. 나중에 소리 들어보고 아! 스네어가 가스펠 스네어더라고. 등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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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춘이도 내가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는데 우뚱둥둥둥둥 우뚱둥둥 우뚱둥둥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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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요게 진짜로 좋아 진짜 엄청난 제품이에요 누가 수입 안 하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있으니까요 난 있으니까 나 하나 더 있어 나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괜찮아 두 개만 있으면은 스네에다가만 써도 충분해. 나머지는 슬랙클래치 요 조그만한 거 2cm짜리 요거 쓰고 요런 식으로 활용해 주면 되니까 아 이게 진짜로 좋아. 근데 클래치 없을 때 공청이 가서 클래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이게 없잖아요. 2%가 부족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 부족한 상태에 쓰는 거지. 짱홀을 만드는 거. 작은 거. 아니 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질이 다른 거야. 텍스처가 젤리를 아무리 부드럽게 만든다고 그 두부의 그 해가지고 이 느낌이 안 나잖아. 젤리는 젤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순두부 순두부. 아쉽? 아쉽. 아쉽 아쉽. 이게 장 실장님 말로는 이게 비싸대 생각보다. 아 원가가요? 개당 2만 원이 넘나 봐. 개당이 원가가요? 들여오는 게요? 원가는 잘 모르겠고 들여오는 게요? 그렇겠지 미국에서 14불인가 그럼 우리 소비자가는 더 비싸 근데 괜찮아 철우가 있잖아 철우 지금 우드우프 주문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있거든 12만원인가 13만원 주고 샀대 어? 완전 싸지 그러니까 얘 또 얼마에 샀는데? 7 아 잘 샀네 7 그것도 장인이 만든 거잖아 하지만 이제 얘한테 얘기한 건데 야마의 그 빈티지 우프의 그 구조가 옆으로 돼가지고 위에서 보면 결이 보이잖아. 네. DW의 영상 하나 찾아보면은. It's got a lot of tension. Feel that tension right there. Is that amazing? 네. Look what happens, right? We can't put any tension on. 결에 따른 소리가 달라. 하, 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결이 어디로 나뉘냐에 따라서 판자가 있잖아. 빡 비틀어지고. 하나는 그냥 빳빳해 종이처럼 휙 되느냐 빳빳하느냐 그러니까 요런 또 강성의 차이가 있는 거야 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건 거지 근데 이제 야마 같은 경우는 그 결들을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가지고 이걸 딱 하는데 그게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우드우프의 진짜 스탠다드라고 야마가 잘하는 거 있잖아 스탠다드 뭘 만들어도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함이 있는데 요거 하나 만들 때마다 로스가 너무 큰 거야 실이 더 큰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종을 시킨 거가 됐는데 너무 아쉽지 사실. 그걸 따라서 만든 거의 유일한 제품이 지브랄타. 그 제품인데 나도 이제 빈티지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나는 지금 다 갖고 있거든. 13인치에 6홀, 8홀, 14인치에 8홀, 10홀. 나는 모든 스네어 다 껴서 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구하고 있을 때 내가 대한체구에 생각한 게 지브랄타 해가지고 장시장님한테 막 문의를 했더니 아 선생님 그게 아마 그 정도 소리는 안 날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패스해버렸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누가 이제 나한테 탁 선생님 이거 쓰십시오 우드프를 내 돈으로 산 적이 없어 애들이 다 선물해주고 막 누가 심지어는 13인치에 8월짜리 있잖아 네. 그거는 한정품이야 한 번 나와서 한 번 야마하에서 내가 알기로 한정상품 20조인가? 근데 걔는 이제 그 누구지? 누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티브 조던 스티브 조던을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가지고 산 거를 나한테
선생님 쓰세요. 아, 되게 완전 럭키. 럭키 가이. 그래서 내가 야마, 앱솔루트, 그, 거기다 이제 그걸 껴놨지. 13인치에다가. 심지어 피니쉬가 피아노 불러요. 그거는 누가 나한테 100만원 준다 그래도 안 팔아. 물론 이제 50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는 팔 생각이 있는데. 100만원, 150만원 정도까지는 안 팔아. 차라리 그거 파느니 그냥 내가 쓰지. 근데 150만원 이상을 준다 그러면은 그 우드우프랑 같이 팔 생각은 있다. 우드우프랑 고이고이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 딱 해가지고 헤드도 새거 딱 꽂아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딱 해가지고 팔 생각이 있지만 그 이하까지는 내가 절대로 팔 생각이 없다. 내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건 거지. 그 정도? 4,500. 4,500 정도면은 좀. 그 정도 프리미엄은 좀 받아야지. 아무튼 되게 좋아. 얘는 진짜 좋지. 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올해가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9월이잖아. 올해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 왜냐? 가격이 일단 너무 리즈너블해. 산 사람들은 가격을 알겠지. 안 산 사람들은 리테일 프라이스만 딱 알고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산 사람들은 진짜 실제 가격을 알잖아. 와. 얼마 전에도 막 누가 스네어 추천해달라고 막 하는데 너한테도 그렇고 세스네어는 추천해주는 게 없어. 너무 비싸잖아 소노스네어들이. 코트너도 150, 190만원 SQ2 막 이러고 하니까. 근데 얘는 한 장이 안 돼 가격이. 한 장이 안 돼요? 한 장 안 되지 당연히. 정가는 120만원 정도 그냥 알고 있는데 한 장이 안 돼. 그 정도 가격에서 얘가 진짜 갑자기 네 중고가보다도 쌀걸 아마 얘가? 그런데 와이어 넣거나 똑같은 거 들어가 있지. 네. 쉘은 또 비치 쉘이지. 이 비치 쉘의 장점이 뭔지 알아? 뭐예요? 소노가 독일에서잖아. 네. 비치가 제일 유명한 나무가 독일이야. 그래서 얘네가 비치 쉘을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거든. 소노의 진 면모를 그냥 소노의 끝을 경험하려면 비치쉘을 사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버치 인피니티구나. 아무튼 비치가 죽여. 과거에 시그니처 시리즈도 비치쉘이었고. 또 레슨하면서 이런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되게 좋아. 코트너도. 근데 이제 은총에게 약간 좀 2% 아쉽지. 얘 때문에 2% 아쉽고 한 2% 조금 더 아쉬운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네 득이라. 그래요? 일단 얘 헬라우프가 아니고. 소노는 헬라우프. 근데 나 1% 깎였어. 3% 아쉬워. 무조건 헬라우프고 얘가 또 이 락인데 여기 안 뚫려 있어. 아하. 어차피 분해를 해야 돼. 아하. 그렇죠 크네. 3% 어떻게? 6%.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는 근데 다 너무 좋네. 우드프로 바꾸면 아 넣고? 네. 원래 야마 건 다 있어. 근데 넣고 우드프가 야마 건 아니잖아. 야마의 아하 3% 아쉬워. 6% 아쉽네. 아하 그런 부분이 있어. 가다 버리네. 놔줘. 버리지 마. 놔줘. 놔줘. 충분히 좋아. 충분히. 놔줘. 충분히 좋아.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소노 스네어 산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제일 첫 번째로 강추했었던 게 코트누드. 소노 입문용으로도 코트누드. 코트누드가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진짜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스네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소노를 코트누드로 입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노의 소리에 매료가 돼가지고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추구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나 SQ2나 이런 것들을 사고 SQ2 그리고 나처럼 이런 건 얻어걸린 케이스. 가격도 리즈너블하고 얻어걸린 케이스. 진짜로 얻어걸렸지. 나 이거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 진짜 죽이더라. 밸런스가 내가 딱 원하는 밸런스야. 너무 풍성하지도 않고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고 다크하지도 않고 그냥 다 적정한 거 딱 잡혀있는 요즘 트렌드에 딱 알맞는. 그래가지고 그분 SQ2 주문하는 커스터머도 네. 하는 그분한테도 네. 아 저는 사실은 요 드럼 세트 씁니다 해가지고 사진 딱 보여주니까 내가 원하던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거부터 사보고 나중에 조금 드럼에 더 관심이 생기면은 그것도 하나 일단 말씀하시더라고. 드릴에는 모르는 얘기, 우리들만 아는 얘기. 벌써 알았죠. 아 그랬어?
유추하여. 눈치가 빨라. 빠르긴 뭐야. 3년 차는 눈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것이다라는 유추할 수 있지. 그분은 어느 정도겠구나까지 유추할 수 있는 게 3년 차다. 평생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하. 진짜 놀라움의 연속인데 앞으로도 놀라움의 연속이겠지. 근데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아하. 그분? 어, 그분. 아, 그분이시군요. 어, 되게 장난 아니야. 아, 그래요? 궁금했는데. 아, 너무 멋있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신 거네요. 어? 좋은 쪽으로 되신 거네요. 그건 모르지. 사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남이. 어, 그렇지. 만남이. 어. 네. 어. 구입은 일단 하시고. 어허. 구입은 일단 하시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제 내가 아직 확신이 안 서가지고. 내가 또 이제 막 온다고 다 받아주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총이도 어렵게 어렵게 온 거. 그렇죠. 득일이는 되게 쉽게 왔어. 내가 이제 갈급할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어, 군대 전역하고 어 이제 막 레슨 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득일이 와가지고 아 너 잘 걸렸다. 어, 근데 운이 좋게도 대여를 한다. 대여를 한다. 여기 딱 그 하실 때 딱 왔잖아요. 어, 그날. 득일이랑은 거의 뭐 지금 진짜? 인생의 동무. 이방 보러 오셨을 때 같이 어, 왔지. 인생의 동무야 동무. 함께 가는 동무지. 근데 가끔 이제 나랑 진짜 어깨 동무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동무인데 아니요. 가끔 진짜,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내가 그냥 목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되게 약간. 동무 아니야. 저는 그런 거지. 독으로 써주시면. 아, 은총이가 진짜 군대 문제면 어떻게 해결을 됐으면. 너가 군대를 서울권으로 가면 돼. 그러면 다 해결돼. 서울권이야? 응. 국방부 그리고 수방사 아니면 삼군사. 야, 야너 하다못해 삼군사라도 가도. 어, 아니면 그 정도만 돼도 진짜. 방패부대면은. 어, 방패부대가 우리 수방사. 아 그래요? 어, 어, 어. 아 그럼 수방사예요? 어, 어. 아 어, 방패부대 남태령 최고지. 아 모르지 미안하다. 휴가 나오면 바로 지하철. 그렇지. 아 어. 진짜요? 그렇지 남태령역. 어, 나도 사당역 바로 밑에. 남태령 알아요 어. 어딘지. 어 거기 그 바로 앞에 있어. 어. 득일이는 휴가 딱 나오면 바로 용산역. 바로 용산역. 신용산역, 용산역. 삼각지역. 우리 이런 사람이야. 나는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30분 뒤에 집이야. 우와.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안양 살았잖아. 네. 매주 면회를 왔다고. 30분 거리니까. 매주 매주.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니까 결혼했지. 30분 거리인데 왜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안 왔지? 면회를. 그러니까 너가 결혼을 못했지. 아 요즘 아재 개그가 지금 유행이어가지고 열심히 써먹고 있는데. 어 지금 영상 올라왔을 텐데 유튜브 채널에 내 영상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 아까 올라왔어요. 아 그지? 봤는데 아직. 너 왔을 때 업로드하고 있었어 그때. 아 진짜? 렌더링 다 끝나가지고. 어 어떤 영상이요? 준용이네랑 그냥 떠드는 영상. 아... 아무 의미 없이 올렸어. 봐야지. 너 못 봤지? 저 아직 못 봤죠. 어. 올라온 거 알림만 보고 내려가면서. 어, 그냥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떠들고 차 얘기하고. 장비 얘기하고 막 이러다 끝나. 몇 분짜리예요? 30분짜리. 진짜 진정한 그냥 올리는 거. 진정한 엄스 TV의 구독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상이지 진짜로. 정말 그냥,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린 영상. 그러니까 아무 시간에 올린 거지. 아. 보통 정규는 한 월요일 오전이나 이럴 때 딱 올라간단 말이야. 그거는 중간에 이제 머리를 식히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준영이도 워낙 또 스타 플레이어잖아. 네. 제가 엄청난 연주자이기도 하고 멋있는 친구지. 그래서 거기 잠깐 나오는데 어, 너네는 알잖아. 10월달에 내가 어디 가는지. 아, 네, 네. 어, 그때도 이제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내는지. 은총이 같이 가자 그랬더니 네. 완전 정색하더라고 아까. 야, 너 왜 정색하냐? 은총아, 너 같이 가야지. 야. 거기 우리 어, 드럼 눈 땡땡땡이랑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어, 저 안 갈래요. 제가요? 어, 너 아까 그랬잖아. 어, 그러면 저 안 갈래요. 그랬더니. 정색하자냐? 너 그러면은 거기랑 같이 안 가면 같이 갈 거야. 송가하다고 해야지, 송가하다고. 저 안 갈래요. 야, 저 못 가는 거죠 그런 자리는. 제가 갈 수 없는 자리. 돈만 있으면 가지 뭘. 옆에 그냥 계속 마주치는 척. 차, 이런 우연이? 어, 이런 우연이? 어.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 갈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응? 돈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간다. 진짜요? 어.
돈 달라니까 그러니까 같이 아, 나 상관없어 나는 그래 나는 이미 뭐 거짓말 다 오픈된 상태인데 뭐 가서 만나면 되잖아 가서 아니 가서 그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중간중간에 이제 마주치면 스노클링하고 뒤길을 이러고 다니다 어? 선생님이시네? 하고 돈 말씀 가지 돈이 어딨냐 돈 얼마 안 들어 얼마 되는데요? 많아야 100만원? 아 그 많은 거잖아요 100만원이요? 저 9월 말에다 10월 초에 신발 살 거라니까 100만원 오키나와 오키나와 이거 하나 오키나와 너도 있잖아 오키나와 절반짜리 아. 오키나와 절반이라도 있다. 홍콩 갔다 올 수 있겠다. 이거 하나가 이제 오키나와지. 아무튼 스네어 되게 좋다. 좋겠다. 야, 여수실에 100만원짜리 스네어로 들 수 있다. 꿈의 스네어. 190만원이지. 190만원짜리. 중고가 그게. 아니지. 중고로. 야, 중고로 100만원이면 그래도 엄청 비싼 거지. 그치, 엄청 비싸. 그러니까 나 때는 상상도 못하는데 물론 이제 나는 은총이 나이 때 막 벨브론즈 갖고 있고 말했었어 소노 벨브론즈 페로망간 8인치도 같이 다르네요 갔지. 달라 그 당시에 막 어노인팅이 녹음 집회할 때 네 드론 가져갔었으니까 사실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누가? 나? 네? 누구? 아니요 그걸 이제 날라야 되는 사람 아, 아니 근데 내가 가져가겠다라고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해. 당시에 그게 막 나 아티스트라는 막 그런 게 있었어. 드러머가 내 드럼을 써야지 어떻게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또 진상을 한번 부렸었거든. 언제 부렸었냐면은 CCN 가수 중에 송정미 사모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이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가는데 굳이. 벨브론즈하고 K 심벌 세트하고 설마. DW 페달은 가져가야 된다 내가 차가 없잖아 거기서 콜벤을 불러줬어 그래가지고 강동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이제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또 내가 또 거기서 짐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짐까지 막 대신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벨브론즈가 15kg인가 막 이런단 말이야 넘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와 하면서 막 내가 약간 좀 어렸을 때는 진상이었어. 썸을 장난 아니었대. 다 오바돼. 다 오바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받아준 그 사람들도 진짜 참 대단하지. 그래서 연락을 안 하나 봐, 나랑. 아까 너 은총이나 3년, 5년 안 해야지. 20년은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랑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내가 나름대로 되게 약간 고집이 막 너무 세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있는 거 썼으면 된 거였는데. 심지어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못 썼는 줄 알아? 설마 안 가져가신 거 안 쓰신 거 아니죠?